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을 꺼지는 정답 파악 정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모의평가, 자, 6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6월 평가원을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새 날씨가 너무 좋잖아. 올해 날씨. 그치?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항상 6평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지. N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6평,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이지? 그냥, 이건 첫 번째 점검이에요. 물론, 3월과 5월에 학력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고3들만 봤잖아. 그러니까 N수생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3들과 N수생들, 전체 수험생들이 모두 함께 보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점검에 해당하는 시험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너무 이 6평 갖고, 그, 막, 압박을 받거나, 너무 떨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6평을 잘 봤어. 만점을 받았어. 그거 어떡하라고. 그거 갖고 대학 갈수 있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엄청 망쳤어요. 그걸 떨어진 건가? 아니야.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첫 번째 점검이에요. 고3과 N수생이 모두 합쳐져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볼수 있는 첫 번째 점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는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확한 위치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을 해서 그걸 이제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자. 그리고 나서 보완하자. 이게 이제 6평의 의미일 거고.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6평을 대비해서 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일단 그 현재 3월과 5월에 자, 5월에 성적이 있었을 거야. 3월과 5월의 학평을 내가 봤을 때, N수생 여러분들도 풀어보긴 했겠죠. 자, 풀어봤을 때, 3등급 이하다. 내가 3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현재, 나의 등급이 3 이하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2등급을 만들어 놔야죠. 그것도 그냥 한번 찍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려면, 우리 4단원 중에서, 2단원, 3단원, 기출을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 번 풀수록 좋아. 최근 3년간의 기출을 풀어보세요. 최근 3년간의 기출이 최근 경향을 제일 많이 보여주니까 1년에 모의고사가 7번 치러지거든. 학력평가하고 수능, 평가원 수능 다 합치면 7번의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3년치가 다 부담스럽다면 6, 9 수능이라도 최근 3년간의 기출들을 한번 풀어본다. 자, 그리고 개념서 꼭 봐야 돼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개념서 있잖아. 우리 개념의 정답, 개념 부분을 쭉 봐야 돼요. 분명히 잊혀진 게 있어. 사람은 누구나 잊어. 누구나 까먹는 게 있어. 자주 나오는 부분은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서 연습하면서 계속 떠오르겠지만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이 잊혀진 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데서 우리가 뚫리면 안 돼. 그래서 2단원, 3단원 개념서 꼭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훈구단 좋은 건다 알지? 자, 훈구단 진짜 여러 번 해보세요. 그게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니까 자, 훈구단 여러 번 반복하시고 개념서 꼭 보고 그래서 2단원, 3단원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러면 점수가 흔들리지가 않아. 일단 2단원, 3단원이 다 정복이 돼 있으면 점수가 안 흔들려. 그리고 2단원, 3단원을 뭐에, 왜 먼저 선생님이 정복하자고 강조를 하냐면 이게 다 반복이잖아요. 2단원, 3단원은 진짜 거의 기출의 반복이야. 새로운 형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출만 여러 번 풀어봐도 이 여러 번은 다섯 번 이상이야. 다섯 번 이상이야. 기출 한 번, 두번 풀어보고 풀어봤다? 절대 아닙니다. 기억 안 나요. 한 다섯 번 이상은 풀어봐야 돼. 근데 2단원, 3단원을 그렇게 5번 이상 풀어봐봐. 그리고 모의고사 봐봐봐. 그러면 막 A, B, C, D 이렇게 물질이 써 있어도 그게 보인다? 2단원, 3단원에 나오는 애들은 다 정해져 있고 걔네들이 다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먼저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3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양적 관계 중화반응을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양적 관계 중화반응을 못해서 나는 화학 실력이 안 좋아. 점수가 안 나와. 아니에요. 2단원, 3단원부터 정복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 30점은 확보가 된다. 자, 그리고 1단원, 4단원이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1단원, 4단원에도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복을 해놓으면 30점대 후반, 40점대 초반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그걸 먼저 하는 게, 그게 우선적인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3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하세요. 2단원, 3단원을 먼저 정복하자. 그리고 뭐, 여기는 안 써놨지만 1단원, 4단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하자. 그것도 다 기출이야. 정말 기출만 반복해도 그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남은 기간 동안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나의 등급이 1등급, 2등급이다.
라고 하면, 자, 1, 2등급 학생들은 웬만큼 전 단원에 대해서 정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자, 양적 관계 중화반응 화학 신형과 몰, 이게 이제 4페이지에 나오는, 4페이지에 보통 네 문제가 요새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문제가 이 형태인 거지. 그래서 요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약간 변형돼서 나와도 요거를 풀어낼 수 있게끔 점검을 해줘야 돼. 이것도 일단은 3년간 기출을 반복을 해보세요. 근데 3번 이상 꼭 풀어봐야 돼.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물론 똑같진 안 나오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도록. 이 풀이 과정이 기억날 수 있도록. 아, 요런 부분은 이렇게 푼다. 저런 부분은 이렇게 푼다. 라는 게 정리가 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양적 관계 중화반응 화학 신형과 몰. 자, 이 부분을 이제 현재 내가 1, 2등급이다. 현재 1등급, 2등급이다.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많이 반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참, 정답모의사 시즌 1, 5회분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 압박을 좀 느껴보고 싶다.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부분이,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좀 도전해 보고 싶다. 라는 학생들, 자, 시즌 1 5회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현재 3등급 이하 학생들도 시즌 1 모의고사에서 양적관계중화반응 4페이지 문제 빼고 2, 3단원 중심으로 보면, 자, 그 부분도 이제 계산 연습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급별로 현재 나의 위치에 따라서 좀 대비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6평이 이제 끝났어. 6평이 끝난 다음이 실제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치?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6평 이후에 있잖아. 보고 나면 당연히 그 대부분의 학생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 시간 단축 연습해야 되겠구나. 지금 2페이지, 3페이지에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오죠. 2페이지, 3페이지를 정말 실수 없이 빠르게 넘어가야. 그래서 4페이지를 가야.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니까, 몇 등급이 나왔건 시간 단축 연습은 꾸준히 해줘야 돼요. 6평 이후에. 자, 그래서 6평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6평이 끝나면, 이제 뭐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바로 여름방학이니까. 자,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여름방학 이후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겠죠. 자,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될 거냐. 일단 개념의 정답의 문제편, 이게 기출 문제지. 1년 내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기출을 여러 번 풀어라. 기출을 여러 번 풀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번 이상 풀어라. 5번 이상 풀어라. 5번 이상은 풀어야 그 기출이 비슷하게 반복이 됐을 때 풀이 과정이 기억이 난다. 내게 되려면 5번 이상은 정말 풀어줘야 돼요. 우리 문제편에 오답노트 있지? 그거 있어. 책꽂이에 있을 거야. 책꽂이 안 버렸을 거 아니야. 책꽂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틀린 거, 찍은 거, 시간 큰거다 뜯어서 붙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이후부터 여러 번 돌리는 거야. 1학기 동안은 고3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 때문에 많이 못했을 거야, 솔직히. 선생님도 알아. 그래서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반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반복하자. 5회 이상 풀자. 꼭 5회 이상 풀자. 자, 그다음에 기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각 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강의가 있죠. 자, 올해 새로 출시한 SQS, 쓰고 쓰, Special 9 Skills 뭐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 그래서 더 우리가 심화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이것도 1학기 때 아직 다못 다룬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자, 여름방학 6평 이후에 여름방학 기간 이용해서, 자, 요거 꼭 완강하시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좀더 스킬이 부족했는데, 아, 이런 스킬을 채울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여름방학 이후에 요거 못한 사람들은, 자, SQS 완강을 하시고. 자, 그리고 수특수한.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6평이 끝나고 나면 수능 완성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근데 수특, 1학기 때 나왔던, 자, 수특, 다 풀었니? 물론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칭찬해. 다푼 사람 칭찬해? 자, 근데 아직 못푼 사람. 풀어야지. 한 번은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여름방학 이후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수특, 수화는 한 번씩은 풀어본다.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 자, 다른 과목은 안 그런데, 다른 과목은 차치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특이나 수안에 나왔는 문제 중에서 정말 특이한 문제. 수특이나 수안에만 있는 정말 특이한 문제가 수능에 반영된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수특, 수안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일반적인 문제들이 반영이 돼요. 근데 그 일반적인 문제들은 어차피 기출의 변형이거든. 그러니까 기출을 변형한 EBS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다. 결국 기출의 반복 아닐까? 그지? 그래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건 여러 번 푸세요. 여러 번 푸는데 수특, 수화는 한 번만 푼 걸로 족하다. 한 번만 풀고 버려도 돼.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안 풀면 좀 나중에 불안하거든. 그래서 한 번은 풀어보시고, 자, 그것도 이제 여름방학 이후 계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실무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실무로. 그래서 우리 정답 모의고사 이제 시즌 2, 3,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즌 1 모의고사 내면서 얘기했었는데, 올해 정답 모의고사 시리즈를 좀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어요. 15에서 25회 분량으로 10회나 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모의고사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꾸준히 실전 연습을 해서 2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2페이지, 3페이지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었을 때 넘어가는 것도 연습이고, 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압박을 이겨내면서 4페이지를 빨리 넘어가자.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실전 모의고사니까, 자 그 이후로, 이제 여름방학 이후로, 6평 이후로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6월 평가원은 첫 번째 점검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점검하고 그 이후가 훨씬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잘 준비해서 첫 번째 점검 6월 평가원 잘 보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점검하고 쌤이랑 수능 때까지 다시 한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홍보파들 6월 평가원 모두 잘 보기 바랍니다. 자, 모두 파이팅!